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여의도는 쇼펜하우어에 대한 강좌를 하나, 단편 강좌를 하나 열겠습니다. 여의도가 니체에 대한 연구가로서 쇼펜하우어를 좀 일찍 다뤘어야 되는데, 의지와 표상만 잠깐 다루고 체계적으로 강좌를 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를 빨리 다루어야 또 니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1차 자료에서도 종종 나오고 하는데, 전반적인 사유를 니체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나가지만은. 그래서 오늘은 쇼펜하우어에 대한 전체적인 강좌를 하나 열고, 이제 또 체계적으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인생론으로 알려져 있죠. 그죠? 그게 원어가 파레르가 운트 파랄리포메나라고 하는 그리스어 라틴어 계열을 그대로 쓰죠. 이건 원래는 악세사리라는 뜻이에요. 악세사리. 그렇게 임벨리시먼트, 영어로 말하면 악세사리, 그러니까 장식품. 그러니까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대한 어떤 각주죠, 그죠? 각주와 그 다음에 또한 그 파랄리포메나는 그리스어로 그 포스트스크립트, 추신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 이거를 우리나라 그 일반적인 번역으로는 여록과 보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인생론으로 알려져 있고, 그죠? 51년도에 출간된 이 작품으로 마침내 쇼펜하우어는 헤겔과의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서 대학에서 이제 그에 대한 강좌도 열리게 되고, 말년에 가서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철학자가 되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상당히, 그죠? 대학에서는 강단 철학, 특히 헤겔과의 경쟁심을 갖고 헤겔을 일평생 동안 비판한 그런 철학자로서, 그 대신 칸트를 상당히 좋아했죠. 칸트의 어떤 그 선배로서의 철학자, 누구야? 칸트에 대한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규정의 철학자라 그러죠. 볼프, 크리스티안 볼프, 이 두 사람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 칸트를 관념론적으로 갖고 갔던 피테와 쉘링, 그 다음에 헤겔, 그리고 슐라의 또 다른 방식으로 슐라이에마허의 철학을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칸트에 대한 이 철학을 초월론적인 그러한 신학적인 걸로 연결하면서 관념론을 만들었다 그래서, 비현실적인 그러한 철학으로, 사이비 이론으로 만들었다 이러면서 일평생을 헤겔과 논쟁하면서 지내다가 결국 말년에 파레르가 운트 파랄리포메나, 우리에게 인생론으로 알려진 이 책을 쓰면서 이제 51년도에 출간되죠.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디벨트 알스 빌레 운트 포슈텔룽이라 그래서, 이거는 18년도, 그죠? 18년도에 출간되죠. 거의 뭐 쇼펜하우어가 30세 때 초기 작품인데, 사실 철학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훨씬 더 철학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론은 주로 마치 성서의 지혜서와 같이 열어본 거죠. 니체의 글쓰기 중에 또한 비유가 많잖아, 그죠?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글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인생론은 상당히 그죠? 자연과 인식과 직관, 직관과 인상에 대한 그러한 자연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철학인데, 우리의 어떤 그 자문 형식의 지혜론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톨스토이도 인생론을 썼잖아. 그러니까 톨스토이한테도 영향을 미쳤어.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의 영향은 거의 대부분에게 미쳤다고 보면 돼.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헤겔과 좀 다르게 그죠? 또 다른 철학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연구해야 될 그러한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정신분석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삶의 의지라는 이런 개념들, 그런 철학자인데, 쇼펜하우어는 1788년, 그러니까 뭐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항구 도시인 단치에서 태어났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단치가 그 당시 독일은 없었어요. 독일은 이후에 그 누구야? 18세기 말이 돼야 통합이 되면서 독일이라는 국가가 나타나는데, 거의 지방마다 다른 그러한 제도를 쓰는 프로이센 국가였죠. 그러니까 프로이센으로 합병되면서 아버지가 상인이었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함부르크로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는 공부고 뭐고 돈이나 벌어라 이러면서 상인이 되기를 원했어. 그래서 김나지움도 되게 늦게, 아버지가 17세에 자살로 추정되는 건물에서 떨어져서 죽으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거의 19세가 돼야 김나지움에 들어갑니다. 18, 19세. 그래서 그것도 어머니가 보내줘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라틴어 그리스어를 그렇게 탁월하게 공부를 했고, 처음에는 게팅엔 대학교 의학부에 들어갔어요. 그 전에 그는 골상학에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인간의 구조가 뭔지, 그래서 인간의 신체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달은 그런 철학자였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여러분, 재밌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처음에 게팅엔 대학교로 갔다가, 그 다음에 11년인가 2년도에 나이가 20대 초반이 되어서야 이제 베를린 대학교, 훔볼트 대학이죠, 오늘날. 거리로 옮기면서 철학을 공부하게 돼. 그게 의학을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철학에 관심이 더 있었어. 그러면 천문학부터 시작해가 언어학, 역사학, 오만 때 관심이 많아서 어릴 때부터 이러한 욕구를 갖고 있었어. 그리고 어릴 때는 주로 아버지가 상인이니까 좀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자주 다니고, 유럽에서 그 당시에 이탈리아 여행을 했다 그러면 상당한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서 그가 베를린 대학교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철학을 공부합니다. 철학을 공부하는데 뭐 10년, 11년, 12년 이 시기야. 1810에서 12년 이 시기에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에 피테와 셸링, 그 다음에 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슐라이어마허도 거기에 있었어요. 이들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칸트를 완전 사이비식으로 가르친다고 본 거야. 그게 낭만주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르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게테하고는 또 친했어, 여러분.
괴테 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괴테한테 바치거든. 그래 나중에 괴테의 색채론의 연구에 관여해서 색채론에 대한 논문을 또한 남기기도 해. 독특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에서 이들의 강의에 대한 어떤 그 흥미를 잃고 칸트를 소중히 여겼어. 그래서 11년부터인가 본격적으로 플라톤과 칸트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1813년도에 프로이센 러시아 나폴레옹 군대와의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베를린 대학교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1813년도에 비로소 충족 이유율의 네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충족 이유율은 라이프니츠 철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대 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충족 이유율의 개념은 매우 중요해. 그런데 여기에 대한 네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주로 데카르트와 스피노자를 까고 그 다음에 칸트를 조금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논문이야. 이게 바로 그의 철학의 어떤 방향을 이미 결정짓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런 걸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어요.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한 자연 종교를 좋아했어. 신의 개념을 갖고 와서 신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이런 유신론에 대한 개념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는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칸트도 실천 이성 비판보다는 순수 이성 비판을 좋아했어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러분. 실천 이성 비판에서, 그는 윤리학 쪽에서 이 부분을 엄청나게 비판하는데, 칸트도 다 받아들인 게 아니야.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칸트에 대해서는 상당한 존경심. 괴테에 대해서도, 괴테의 심지어는 프랑크푸르트에 세워진 기념 동상에 대해서도 관여를 할 정도였어. 나중에 말년에 그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말년을 보내잖아, 그죠? 여러분 거기서 명성을 이제 얻습니다. 이 염세주의 철학자가. 그래 13년도에 예나 대학으로 옮겨서 바이마르죠. 그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관리했던 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봤는데, 이네 가지의 충족 이유율의 네 가지 조건, 그죠? 이 부분을 이제 쇼펜하우어가 자기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하게 돼.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데카르트든 스피노자든 라이프니츠든 볼프든, 볼프와 칸트는 좀 달라. 볼프와 칸트에 대한 예의는 상당히 있습니다. 응? 쇼펜하우어가. 그러니까, 뭐죠?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이제 칸트 철학을, 관념론으로 바꾸면서, 신개념과 같은 그런, 절대자를 이야기하는 이딴 식의 모든 다 절대자를 이야기하거든. 쉘링이든, 헤겔이든, 휘트도 절대자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걸다 까는데 사이비 철학이라고. 이 초기 박사학위 논문에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쇼펜하우어가, 철저하게, 충족 이유율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뭐죠? 원인과, 인과관계의 이유와 인과관계의 원인을 혼동함으로써 이게 가장 중요해. 인과관계의 여러분 제1원인이라는 말, 카우사 수이라고 하는 이게 정말 중요해. 이거 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피노자도 이야기하고
제1 원인을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다 까버려. 그러니까 충족 이유율에서 인과관계의 이 이유와 인과관계의 원인을 혼동해서 데카르트는 성찰에도 나오잖아. 삼성찰로 가면은 얘도 이미 강좌 다 해놨어요. 3개나 해놔서 성찰도 얘도 TV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신존재 증명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충족 이유율에서 인과관계의 어떤 이유와 원인을 혼동해서 신존재 증명으로 갔기 때문에 데카르트를 까고, 그 다음에 스피노자는 범신론으로 갔잖아, 그죠? 그래서 또 까는 거야. 그리고 또 뭐죠? 그다음 그 이후에 볼프라든지 이런 자들은 이러한 인과관계의 조건을 뭔가 하면 행위 이론까지 갖고 가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칸트도 그렇고, 그래서 그는 네 가지로 이걸 나누는데, 뭐 생성의 인과론, 그 다음에 또한 존재의 인과론, 그 다음에 행위의 인과론, 그 다음 하나는 또 뭐더라?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된다고. 나누면서 거기에서 이제 비로소 그 행위의 동기를 이야기하면서 의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벌써 이런 게 나타나고 있어, 이제. 자기 철학의 중요한 점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안에서, 칸트를 비판하고 어느 정도 수정하면서, 그러니까 그의 인과론은 뭔가 하면은, 칸트는 뭐야? 오성에다가 갖다 붙여놨잖아. 그리고 물론 물 자체에서도 인과론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직관론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쇼펜하우어는. 감각 직관에 이미, 오성의 지성작용이 함께 작동한다고 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야. 그런데 칸트는 이두 개를 나눠놨잖아. 감각 직관으로부터 재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오성을 적용시킨다고 본 거야. 그런데 이 감각 직관의 표상과 이 관계 안에서, 그죠? 이것이 시공간의 어떤 그러한 그것이 감각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행위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자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인과율에서 시공간을 다루면서 그가 칸트와 다른, 약간 다른 입장을 보이게 되는 게 바로 이러한 시공간에 이미, 자연력에, 본능이 함께 작동하는, 자연의 인과율이 작동을 해서 이미 그 동기가 직관에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에 이미 오성의 인과작용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 시각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고 또, 보지 못하는 그러한 봉사라 그러지. 그러게 눈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비유를 들어서 또한 자연력과의 연관시켜서 망막의 작용을 갖고 또막 이야기해. 표피를 다 벗겨내도 두뇌의 작용에서, 이러한 감각 직관에 있어서의 이러한 작동은 언제나 오성의 인과법칙과 더불어서 함께 작용하는 거지, 감각 직관과 오성의, 작용은 분리된 게 아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직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표상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가, 쇼펜하우어가 작품을, 18년도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만들어내잖아. 거기에서 이제 비로소, 칸트가 나누었던, 그죠? 칸트가 어떻게 나누었어?
현상계와 뭐예요? 현상계와 그다음에 물 자체를 나누잖아. 그런데 이 현상계를 그는 표상에 적용시키고 그물 자체를 의지작용에 적용시키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가장 근원적으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 의지는 그죠? 의지는 결코 쇼펜하우어한테 있어서는 이러한 우리 인간의 이런 의지가 아니야. 자연 여기 안에서 발동하는 심지어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이 자연의 어떤 그러한 현상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이 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주관적 의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 자체를 나눴는데 그렇다 그러면 물 자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역시도 자연 상태 안에서의 이러한 의지 작용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걸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삶의 의지가 나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빌레줌 레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철저하게 인간의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이러한 자연력. 근데 그 자연력은 신과 관계된 게 아니라 자연 자체의 어떤 그러한, 그래서 이런 의지들은 신이 창조한 게 아니라 자연력 스스로가, 자연에 의해서 구성된 그러한 힘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러한 의지작용에 있어서의 인간의 오성과 이성 역시도 이러한 직관, 인간의 직관과 욕망에 의하여, 의지에 의하여, 오히려 통제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이성 철학을 다 박살을 낸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게 이제 프로이트라든지 니체의 무의식에 대한 문화 분석으로 가게 되는데, 이 의지 개념은 그런 개념이라. 그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어한테서의 이러한 의지 개념은 그런 뜻이고 표상은 뭔가 하면은 현상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칸트에. 그러니까 이러한 이성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현상이라 그런 거야.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그 현상 배후를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의지고 이거는 자연의 의지고 인간의 의지와 연결되어서 인간의 모든 것을 무의식적으로 움직인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윤리학에서도 칸트를 비판하는 부분이 보편 이성, 이 법칙, 당위, 졸렌, 그 다음에 또 자유의 개념, 그 다음에 또 뭐야? 의무의 개념, 의무, 플리히트, 이런 것들은 신학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개념이라는 거야. 아, 제대로 본 거죠. 그래서 실천 이성 비판의 이런 개념들을 싸그리 다 없애고, 거기에다가 자연의 인과관계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연 속에서 움직이는 힘, 자연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힘에 의하여,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본능, 그런 것들이 직관을 통하여 움직여지고, 이성의 역할은 오로지, 이런 것들에 의하여 부차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이미 니체 이전에, 그죠? 칸트나, 아니, 헤겔이나 피테나 셸링과 다르게 갈수 있었던 조건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자기의 어떤 그러한 철학들을 대립각을 세우면서 다르게 이야기를 했고, 헤겔에 대한 비판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 그게 신학이지, 그게 철학이냐.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칸트의 물 자체를 신적 이성으로 갖고 갔고, 결국 그 마지막에는 물 자체까지도 이성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잖아. 이런 게 사이비 철학이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삶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철학이다. 이러면서 또 막,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더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쇼펜하우어는 18년도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간했고요. 그 뒤로 20년도에, 이제 재미있는 게 나와. 20년도에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은, 20년도에, 베를린 대학교에서 강사 자리를 얻어. 여러분, 그런데 그가 강사 자리를 얻으면서 요구한 게 뭔가 하면, 헤겔과 같은 시간에 자기 자신의 강좌를 좀 열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야. 그래서 강사 자리를 얻으면서 쇼펜하우어가 엄청 많은 그러한 수강생이 몰려올 것이고,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인정받고 자기의 철학이 뜰 것이다, 이래 생각한 거야. 그랬는데 웬걸 헤겔 강좌는 헤겔이 한 20살 정도 많죠, 쇼펜하우어보다. 그래, 헤겔 강좌는 막 200명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는 막 달랑이 네다섯 명 와 앉아 있단 말이야. 수강생이 오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강의 계획서는 28년까지 잡아놨는데,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만 한 학기만 딱 하고 그냥 그만뒀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헤겔, 그 이후로 헤겔과 비테와 셸링은 쇼펜하우어의 공격 대상으로서 일평생 갑니다, 여러분. 일평생. 그 전에도 공격을 했죠. 칸트의 철학을 무슨 사이비 신학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웃기는 인간들이고, 인간들의 삶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인간의 삶은 삶에 대한 의지, 이 자연세계 안에서의 욕망과, 그 다음에 또한 변화와, 그 다음에 역사의 어떤 그러한 민감성 안에서 삶에 대한 충동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근원적으로 이 의지라고 하는 거는 이기적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족 본능, 이게 스피노자도 이런 방식으로 갑니다, 꼬나투스 개념이. 그러니까 종족 보존에,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기 보존으로 가서 결국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본능이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의지라고 하는 거는 근원적으로 이기적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교 철학으로 갈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이기적인 그러한 본능이 나중에는 이 의지의 고리를 끊어야 인간은 비로소 예수를 통하여 잠시 끊을 수 있고, 불교와 같이 그러한 닐바나의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야만이 제대로 된 그러한 인간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윤리로 갈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의지가 이 세계의 근원적인 작용인데, 이 의지를 무시하고, 이것을 신적 이성에 의하여 전부 다 극복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삶에 대한 제대로 된 통찰을 보여주지 못하는
헤겔과 셸링과 그 다음에 비테 이런 철학은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저 강단에서 속이고 대학생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저런 자들의 철학을 없애야 된다. 이러면서 20년대 이후부터 공개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작품에서도 때만 되면 이런 자들을 해결과의 대립각을 세우면서 죽을 때까지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괴테한테 보냈는데 직접 만난 게 아니라 소문으로 괴테가 극찬했다는 말도 있고 뭐 하여튼 에피소드가 많아. 그래서 괴테의 색채론이 나왔을 때 뉴턴의 어떤 그러한 그 뭐죠? 뉴턴의 예도가 이미 이것도 강좌를 해놨습니다. 거기 들어보면 나오는데 뉴턴의 색깔 프리즘 이론을 다르게 인간학적으로 풀어낸 건데 여기에 또 쇼펜하우어가 관여를 하게 돼. 여러분, 아이고, 참 복잡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외톨이로서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작가로서 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깥에서 예를 들면 그 뭐죠? 스웨덴의 왕립 그 재단에 자기 논문을 제출하기도 하고 그것도 상을 한 번은 받았는데 한 번은 헤겔 때문에 못 받은 거야. 헤겔을 깠다는 이유로 그 당시에 헤겔의 명성은 유럽에서 최고였거든. 그러니까 헤겔을 비판하고 이 위대한 철학자를 의도적으로 비판하는 너의 철학은 상을 줄 수가 없다. 이래가고 거부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가 말년에 이제 50년대에서 60년대 말년, 60년에 죽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 72살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말년에 이제 그가 프랑크푸르트로 가게 돼, 그죠? 프랑크푸르트로 가게 되는데 그 중간에 여러분 니체는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니체는 어리잖아. 44년도에 태어났잖아, 그죠? 그런데 바그너가 쇼펜하우어의 파레르가 운트 파랄리포메나를 그게 인생론을 읽고 엄청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를 찾아온다고 여러분. 그래서 54년도에 니벨룽에너 반지를 쇼펜하우어에게 헌정한다니까 여러분. 그런 인연이 나중에 니체와 어떤 방식으로건 연결돼. 니체는 쇼펜하우어도 나중에 박살 내지만은 다른 방식으로 또 그런 게 있죠. 그 이상한 묘한 쇼펜하우어 철학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년에 이제 자기는 그냥 여러 군데에서 활동은 하지만 거의 거림 비슷하게 시대에 뒤떨어진 옷을 입고 염세주의 철학자처럼 사는데 48년부터 쓴 인생론이 51년도에 출간했는데 이상하게 그전에 인정받지 못했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도 1년에 100권도 못 팔았다는 거 아냐? 그랬는데 이상하게 학계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어. 그리고 30년대 중반에인가 40년대에는 또 자연과학에서의 의지에 관하여를 써서 또 출간하기도 합니다. 자연과학과의 관계. 그게 그 당시에 뉴턴의 사고에 입각해서 자연과학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거기서 의지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라고 하는 게 여기서도 증명이 돼요. 이 작품에서도
의지는 자연현상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의지로도 관계가 되지만, 그래서 말년에 그가 이제, 그 인생론을 쓰면서, 유명 인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도 강의가 열리고, 그에 대한 강의가 우죽순으로 독일 대학에서 열리기도 하고, 말년에 또한 자기 작품들이 막 번역도 되고, 영어로도, 영어는 탁월하게 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아버지가 상인이라서 어렸을 때 그 영국에서도 잠깐 또 머물렀거든. 그런데 영어 발음이 독일식 영어 발음이 아니라 거의 영국 사람의 영어 발음을 인토네이션을 구사해갖고, 영어는 탁월하게 하는 걸로 나타냈는데, 그는 영국에 대한 어떤 그러한 로망도 좀 있었어. 그런데 그의 작품이 영국에서도 번역되고, 불어로도 번역이 되고, 이제 막, 말년이 돼갖고 막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유명 인사들이 막 자기를 찾아오고, 그 다음에 귀족들의 그런 모임에서도 초빙을 받고, 막 이래 되는 거야. 그랬는데 거의 그가 병들어서, 그죠? 그런 게다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말년에 쓴 시가 있어. 이제 종착점에 이르러서 내가 월계관을 쓰게 되는구나. 그러나, 그 월계관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그런 관이 되었구나. 이런 걸 갖다 또 니체가 나중에 또 패러디 해갖고, 자기 철학에서 잠깐 언급할 때가 있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년이 돼갖고 바빠졌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귀찮아진 거야. 몸도 쇠약해지고, 병도 들고, 그러면서 결국은 말년에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국가라든지 사회에 환원하고 죽었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은, 그죠?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한 신에 대한 부정과 이 자연에 대한 긍정, 그 다음에 유대 철학에 대한 그러한 뭐죠? 유대교는 일종의 하나의 종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는 하나의 유신론적 종교로서 단지 무신론은 비유대교라고 불러야 되고, 무신론자는 비유대교인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그가 1915년경 이후에 그 시립도서관, 예나 시절에 그 당시에 도서관에서 우파니샤드를 읽게 되고, 20년 이후에 프리드리히 마이어에 의하여 힌두교와 불교의 베단타 철학이 소개되잖아, 그죠? 그러면서 엄청난 불교의 심취를 하면서, 그러니까 베단타 우파니샤드의 심취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러한 자연 철학, 자연의 현상의 의지 개념에 적용될 수 있는 바로 사상은 기독교가 아니라 오히려 힌두교, 우파니샤드가 제대로 된 그러한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의 윤리론은 불교에서 말하는 닐바나의 경지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 의지 개념을 끊을 때에 비로소 인간은 자기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자살도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그거를 그 뭐죠? 그 윤회를 믿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끊어도 또 다른
죽고 나서 또 다른 그 존재자로 나타나게 되니까 자살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욕망에 걸려 있는 의지를 끊을 수 없는 거야, 인간은. 그러니까 자살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들의 심미적 활동 안에서, 어? 잠시. 그러니까 예술에 의하여, 심미적 어떤 활동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계에 욕망의 의지의 고리를 일시적으로 끊을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영원한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불교의 그죠? 그러한 열반의 길,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러야 우리 인간은 제대로 된 이 세계에 대한 고통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이 욕망의 고리를 영원히 단절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의 윤리학의 결과는 결국 우파니샤드나 불교의 어떤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연관 속에서는 그죠? 철저하게 이 세계의 어떤 자연 법칙에 자연 법칙만이 존재하며 그것을 창조한 자도 없고, 이 세계는 무로부터 누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빈 공간에 의하여 자연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고, 그래서 그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의지의 힘이 바로 인간과 연결되어 인간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본능을 야기시킨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의 인간관이든 자연관이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어떤 그 그리스도교의 그죠? 그러한 최고 존재자, 그 다음에 또 제일 원인 이런 식의 신으로 귀결해 가서 첫 번째 어떤 그 제일 원인을 찾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한다라는 거야. 여기에서 어느 정도 니체의 그러한 이 세계의 삶의 그죠? 영원회귀, 그 다음에 신이 죽은 그이 세계에서 조금 다른 게이 세계만이 있다라는 거야. 이 세계만이. 그래서 그런 힘의 의지를 끊고, 그 욕망의 의지를 끊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게 아니야, 니체는. 니체는 조금 다른 게이 세계에 대한 그 힘의 의지를 확장하고 그 확장을 통하여 가치를 창조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의지의 연결고리를 끊는 게 아니라 그 힘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 쪽으로 가치를 창조하는 그런 것만이 이 세계의 삶을 긍정하는 그런 태도다. 이게 쇼펜하우어랑 다른 거죠. 이 세계의 삶에 그러한 힘을 어떻게 보면 끊어버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욕망으로부터 탈피하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런 쇼펜하우어의 철학의 결론은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세계를 고통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불교의 어떤 그러한 현상 세계, 보이는 세계, 그죠? 그것을, 열반이라고 하는 꼬리를 끊자 말자 무의 세계로 바뀌잖아, 그죠? 우리의 눈가리에 보이는 건다 환상이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뭐라 그래, 거기서. 디벨트 이스트 마인의 포슈텔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이 말은 뭔 말이야? 이 세계는, 나는 이 세계를 표상으로밖에 못 본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불교랑 연결될 수 있지 않? 이 세계를 나는 나의 표상으로 보는 거야. 이 세계의 학문도 표상의 세계에 걸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상에 대한 연구밖에는 할수 없는 거야.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나의 표상이라는 거는 나의 눈과 내가 보는 그러한 현상, 그걸로만 우리는 이 세계를 알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이 세계는 보이지 않게 의지의 세계가 표상의 세계 배후에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물 자체로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이 세계의 현상 학문은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지와 표상의 세계는 4부로 구성되어 있고, 5부는 부록으로서 칸트 철학을 세밀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1부는 뭐야? 표상. 2부는 의지. 3부는 표상. 4부는 의지. 이래갖고, 첫 번째 표상과 두 번째 의지.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잖아. 그 4부는 첫 번째 표상의 세계에 대한 또 다른 세밀한 분석, 그죠? 그래서 이러한 표상의 세계로부터 어느 정도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는 예술 활동이고, 그죠? 이러한 의지의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열반의 길, 불교의 도의 길, 그죠?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거, 그게 사부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전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31년도에 베를린에 코렐라가 발생합니다, 그죠? 코렐라가 발생해. 그런데 그 코렐라로 헤겔이 죽어버려요. 헤겔이 거의 18살에서 20살 정도 쇼펜하우어보다 많은데, 그 헤겔이 죽자 이제 그 콜레라를 피해서 그 베를린을 떠나잖아. 그래서 마침내 그가 이리저리 떠돌다가 33년도에 정착한 데가 바로 쇼펜하우어가 정착한 데가 프랑크푸르트예요. 그러니까 헤겔이 죽고 그는 베를린을 떠나서 결국은 프랑크푸르트에 마지막에 정착하여 그의 삶을 유지하는데, 결국 그도 역시 말년에 좀 이렇게 자기의 삶을 좀 이렇게 유명해지고, 자기 자신이 그래도 좀 인정을 받고, 나중에 니체를 통하여 또 다르게 나타나잖아, 그죠? 바그와너와의 관계를 통하여.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베를린 왕립 학술원에서 그를 추대한다고, 또 철학자로. 그런데 그거조차도 그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부하게 되고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거, 그죠?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쇼펜하우어의 삶에서 볼수 있듯이, 그죠? 삶이 그런 것 같아. 뭔가 좀 이렇게 누리려고 하면 이미 없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 세계는 결국은 나의 표상이야. 이 표상을 불교의 환상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보이는 이 세계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최초로, 그죠? 이제 동양의 어떤 종교 사상을 소개하면서 서양의 어떤 그 많은 지성인들에게 자기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동양의 이러한 종교를 소개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의 51년에 출간된 인생론에서, 그죠?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보면 톨스토이에게도 영향을 줄 정도로 이 세계의 삶, 그죠?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 엄청나게 많은 지혜를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무수한, 그죠? 그런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어. 사실 들려줘도 어떻게 보면 쇼펜하우어의 스피노자 이야기를 하지만, 쇼펜하우어랑 유사한 게 많아요. 응? 욕망기계라든지, 그죠? 우리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삶의 의지요. 우리가 보는 표상 배후에는 의지의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표상과 의지의 세계를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세계 배후에는 의지가 지배한다라는 거야. 쇼펜하우어는 그 의지는 무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식뿐만 아니라 이 세계 자체를 현상을 우리가 보는 세계, 그게 현상이지 뭐. 그 배후를 지배하는 무의식의 구조가 있다라고 본 거야. 이것을 충동으로 갖고 가고 삶의 본능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랑 또란 락강과 들레즈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욕망에 대한 그런 형이상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쇼펜하우어는 또 매력이 있고, 그죠? 그의 인생론은 강자로 다 하도 주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강자로 다할 수가 없고,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여도가 이미, 그죠? 상당히 1년이 다 돼가네. 그 강좌를 한 게. 유튜브를 늦게 만들었으니까 이미 6개월 전에 얘도가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렇게 강좌를 제목을 붙여놨는데, 오늘 강좌는 쇼펜하우어는 누구인가, 전반적인 그의 자연관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한 그 뭐야 충족 이유율을 가지고 네 가지로 나누면서 자기의 선배들 경험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라이프 니츠라든지, 또 데카르트 스피노자와는 다르게 생성의 충족 이유율, 또 뭐죠? 인식의 충족 이유율, 존재의 충족 이유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행동의 충족 이유율, 여기 네 가지에 맞추어서 표상의 세계를 분석하고, 그죠? 거기에 따라서 표상의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의지의 세계를 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이 표상의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예술적, 심미적인 걸또 다루고, 마지막으로는 그 의지의 세계, 고통을 가지고 오고, 인간의 삶을, 인간을, 이 세계 안에서, 정말, 구속하고, 인간을 고통으로 이끄는 그러한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길, 그런 것들을 또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칸트 철학으로 정리하면서 마치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생론에서는 또 다양한 다른 이야기들로, 어떻게 보면 쇼펜하우어에 대한 삶의 통찰이고, 그 삶의 통찰은 철학자가 쓴 어떤 지혜 문학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문과 같은, 거기에 대해서도 강좌를 한번 시도하려 그래, 얘도가,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그러한 쇼펜하우어의 사유, 그리고 그의 삶과 연관해서, 강좌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얘도는 다음번에 인생론을 갖고 만날지, 아니면 자연과학에서의 의지에 관하여, 아니면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인 충족 이유율의 네 가지의 뿌리라고 하는, 네 가지의 조건도 되겠죠. 직역하면은 네 가지의 뿌리입니다. 그거를 세밀하게 다룰지, 어쨌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쇼펜하우어에 대한 사유를 세밀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도는 물러갑니다. 주스.